일본의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14일 고노 담당상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올림픽은 취소와 정상 개최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이터통신은 고노 담당상의 이런 발언을 전하면서 일본 각료가 처음으로 도쿄올림픽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고노 담당상의 의견과는 반대로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7월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1년 연기된 바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면서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일본 국민들조차 줄곧 올림픽 개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는데요. 교도통신이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 35.3%는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고 44.8%는 다시 한번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죠. 심지어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도 도쿄올림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취소되는 올림픽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정상 개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외에도 올림픽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올림픽 개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2013년 당시 아베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일본의 부흥을 상징하는 세계에서 가장 간결한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목표와 달리 최근에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어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본 내 불만은 도쿄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요. 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 새로운 주 경기장의 건설 비용이 올림픽 유치를 준비할 때 상정했던 예산보다 크게 초과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내에서는 올림픽 유치위원회와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더구나 2019년 IOC가 도쿄도 상의도 없이 마라톤과 경보 경기장을 홋카이도의 삿포로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예산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는데요. 당시 IOC는 7월 도쿄의 날씨가 과도하게 덥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쿄도는 더위 대책으로 이미 300억엔 우리 돈 약 3,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기에 IOC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마라톤과 경보 경기는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일본은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올림픽까지 연기되면서 비용은 더욱 추가돼 버렸고 현재 일본은 유치 단계에서 정한 예산보다 약 3조엔 우리 돈 약 31조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결국 아베 전 총리가 내걸었던 간결한 올림픽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본 내에서 계속해서 올림픽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7일 후지TV에 출연해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제기한 외신 보도에 대해 장소와 일정이 결정돼 관계자들이 감염 대책을 포함해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취소 여론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 연기의 가장 큰 이유였던 코로나19는 일본 내에서 여전히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재 도쿄도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가 긴급사태를 발령했음에도 확산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최소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총 누적 감염자 수 역시 33만 명을 돌파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가 직접 나서 올해 7월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18일 스가 총리가 국회에서 여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일본 부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올림픽 불가론을 의식한 듯 일본 내에서 확산세가 심각한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겠다며 국민 협조를 얻으면서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서서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죠. 하지만 이러한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에 대한 굳은 의지와 다르게
대목에 현재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올림픽 재연기 방안을 극비로 논의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18일 일본 도쿄스포츠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일본 정부를 시작으로 올림픽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어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 밑에서 재연기에 대한 다른 계획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계획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 스가 총리도 모리요시오 도쿄올림픽 조직위 회장도 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대체 방안을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이유에 대해 공표하면 소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도쿄스포츠는 도쿄올림픽 개최 재연기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조직위 내에서 여러 인사들이 2024년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2024년 개최 예정인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2028년으로,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2032년으로 각각 4년씩 연기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내에서 도쿄올림픽을 2024년으로 연기하자는 방안은 파리올림픽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후원업체들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논란은 한일 양국 사이에서도 미묘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일본 언론과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 이후 스가 총리는 한국을 향한 날선 감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실제로 앞서 스가 총리는 임기를 마친 남관표 주 일본 한국대사와의 2인 면담을 거부해 외교 결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가 2임에 앞서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2임하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한 것과 상반된 모습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18일 스가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현재 한일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면서 한국 측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교도통신은 한국에 대한 스가 총리의 행보에 대해 한국 법원의 2018년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판결 등에 따른 관계 악화를 반영했 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스가 총리까지 직접 나서 한일 관계 악화를 불사하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무산 가능성과 맞물려 지난 2018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창올림픽을 비난했던 당시 일본의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평창올림픽 개최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대회 분위기를 침체시켰는데요. 실제로 평창올림픽 2년 전인 2016년 일본 TBS 방송은 도쿄도 큰일이지만 2018년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더 큰일이라면서 평창을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방송 진행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재정난 속에서 공사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정난으로 인해 용지 매수 등이 끝나지 않아 도로공사에 손을 대지 못한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개최가 의심스러워지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1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릴 메인 스타디움이 아직 14%밖에 완성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죠.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당시 일본 TBS 방송 프로그램이 지적한 부분이 현재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아베 총리 역시 평창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실은 국회 일정을 핑계로 아베 총리가 참석하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에서조차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불참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올림픽 개최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베 총리에게 평창올림픽 참석을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개회식 불참 소식이 전해지자 외교적 결례 논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죠. 결국 아베 총리의 불참 검토가 자국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 키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자 아베 총리는 결국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게다가 평창올림픽 개최 직전인 2018년 2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살인사건이 2.5배 많이 일어난다면서 평창을 방문할 예정인 일본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빚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일본 외무성은 해외안전누리집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한국의 치안은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지만 주요한 범죄 발생 위험을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살인이 약 2.5배, 강도는 약 1.2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공공교통기관 등에서는 주위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한국을 우범지역으로 묘사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당시 일본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주장까지 덧붙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한반도 정세가 예측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긴급 시기에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외무성 해외여행 등록 서비스에 등록해달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당시 남북한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가 급진전된 상황이었고 일본 외무성이 해외안전 누리집을 개시하고 일주일 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을 감안했을 때 일본의 주장은 사실상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더구나 당시 일본의 주장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던 최근 일본의 움직임과도 상반됩니다. 일본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진전된 전례를 보고 도쿄올림픽을 통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평화의 중재자가 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하쿠신쿤 의원이 도쿄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을 초청해 북핵 6자회담을 하도록 일본이 주도하면 어떻겠냐고 질문하자 스가 총리는 그렇게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는 좀처럼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외교상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만약 도쿄올림픽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면 회담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일본 내에서는 평창올림픽 당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처럼 도쿄올림픽이라는 세계적 행사를 계기로 북핵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일본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이